망치멍멍님의 전 여자친구 이름은? 전 여친 이름이? 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필리핀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필리핀 5 4 3 2 어디가요? 필리핀. 필리핀 카라입니다. 역시 나는 정말 형평성에 맞고 공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아 도치야 왜? 예 지금 방송 중이고요. 어? 방송 중이고요. 뭐래? 방송 중입니다 지금. 어 지금 방송 중이라고? 네 문제를 맞추시면 선물 드립니다. 뚱뚱해서 뭔 소리야 무슨? 욕하시면 안 돼요. 이제 방송 중이에요. 자, 앙골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못 맞출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양아치는 아니에요. 앙골라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모릅니다. 탈락! 자, 한 문제도 못 맞추고 틀리셨습니다. 랭킹 4위. 빵 문제. 우리 아빠는 한 문제도 못 맞히셨습니다. 아쉽게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망치멍멍님 맞으신가요? 아, 네, 맞습니다. 간단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시청자분들 보고 계시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망치멍멍이고요. 30살 중반 정도 됐고 중반도 맞지만 예. 직감입니다. 직장인? 네. 그 남자분들은 제가 관심이 많이 없어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 돼요, 왜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3 서울이요, 서울, 서울. 서울! 정답입니다. 오랜만에. 망치멍멍님 혹시 뭐, 네. 뭐 얼마 안 남은 중요한 일이거나 뭐 행사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뭐, 어떤? 어떤?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건 무슨 얘기죠? 결혼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살면서 이제 뭐 여자친구랑 싸우지 않으면. 아, 뭐 식장 같은 거 다 잡아놓으셨나요? 그쵸, 식장도 다 저기 해놨죠. 아, 식장도 다 잡아놨지만 여자친구랑 싸우면 다 포기하겠다? 그쵸. 네, 아, 그쵸? 여자친구분이 꼭 이 방송을 보셨으면 좋겠네요. 유튜브에 올리겠습니다. 유튜브에! 세 번째 문제! 망치멍멍님의 전 여자친구 이름은? 전 여친 이름이? 네. 없어요. 없었어요. 아, 여자친구, 첫 여자친구라고? 네, 네, 그쵸. 와, 우리 망치멍멍님께서 개구할 까면서 이제 잘 피해 나오셨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제까지. 뭐, 정답은 너만 아니까요? 네. 첫 여자친구 분이랑 아우 제가 멍청했네요. 아, 전 애인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취향이 남자라고 했던 건 그래. 전 여자친구라고 했네. 아, 기니의 수도는 기니? 3 2 이거 아는 거다. 코나크리. 코나크리! 아우 정답입니다. 다섯 번째 맞히셨어요. 그 혹시 지금 여자친구분은 네. 어디가 이렇게 좋아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셨나요? 네, 그러면 자, 여섯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문제인 줄 알았어요, 방금. 큰일 뻔했네요. 탈락시킬 뻔했네요. 깜짝 놀랐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장남부호의 엄마 이름은 뭘까요? 못 맞출 문제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양아치는 아니에요. 3, 2, 1, 탈락! 자, 여러분, 검색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검색하면 안 돼요. 아셨죠? 그, 참가해주신 꽃돌이 신부님, 흰부님, 마늘님, 우리 아빠님, 망치멍멍님. 정말 고생하셨고요. 맞아, 이제 끄고 이거 소주랑 먹을 거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장문부였습니다.